네, 이제 오늘 대승찬 여섯 번째 강의입니다. 마음이 곧 부처임을 알지 못하면 진실로 나귀를 타고서 나귀를 찾는 꼴이다. 마음이 곧 부처임을 알지 못하면 나귀를 타고 나귀를 찾는 꼴이다. 뭐 말을 타고 말을 찾는다. 나귀를 타고 있으면 나귀를 찾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미 타고 있으니까. 찾을 필요가 없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내가 마음을 깨닫고 싶다. 부처가 되고 싶다. 깨달음을 얻고 싶다. 뭐 견성 성불 하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을 내는데 그것은 이제 이미 완료형으로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불이법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불이라는 말 자체가 둘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내가 그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둘이 아니다. 깨달음과 내가 둘이 아니다.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다. 진리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미 내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미 내가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다만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죠.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지만 이 부처를 내가 쓰지 않고 살 수는 없다. 나는 언제나 부처로서 매 순간 살 수밖에 없고 부처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부처가 아니면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듣고 또 여러분이 여기까지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셨고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 삶 자체가 바로 그대로 내가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고스란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랄까. 그래서 이제 불교를 첫 번째 자리, 제1의제, 또는 뭐 성제 제1의, 뭐 성스러운 진리. 그 첫 번째 가는 성스러운 진리가 언제나 지금 여기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이 진실을 보지 못한다. 언제나 눈으로 보고 나서, 두 번째 자리에 떨어져서,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석하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업습에 끌려가지고 보자마자 해석한 것을 내가 본 거야 라고 동일시합니다. 보고 해석한 거 봐서 아 이건 F형지야 컵이야 주삐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남자야 여자야 나이는 몇 살쯤 됐어 하는 그거는 내가 한 그 대상에 대한 해석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 대상에 대한 해석을 곧 그 대상이라고 동일시하는 것이죠. 내가 분별한 대상을. 그런데 모든 대상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해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본다면 그걸 어떻게 내가 본 것이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졌을 때, 아주 큰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같으면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어두컴컴해 보일 겁니다. 막 희뿌옇게 보이고 막 생기발랄하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당장 지금 죽고 싶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아름다운 걸 갖다 줘도 아름다운 줄 모르고 아무리 좋은 경치를 가져다 줘도 좋은 줄 모르고 아무리 막 즐거운 일을 갖다 줘도 즐거운 줄 모르고 우리가 뭐 월드컵에서 우승을 해도 그게 기쁜 줄도 모르고 그 어떤 것도 좋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보는 모든 보이는 모든 것들 들리는 모든 소리 만져지는 모든 것들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두컴컴하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괴롭고 이렇게 보일 겁니다. 세상이. 그러나 또 이제 반대로 너무 행복한 사람은 너무나도 막 행복한 일이 벌어졌다. 내가 뭐 사랑하는 젊은 사람 같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게 됐다. 사귀게 됐다. 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됐다.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었다.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겠죠. 아이들이 막 응애응애 우는 것이
어떨 때는 막 짜증스러울 때가 있겠지만 그럴 때는 너무 행복하게 그 전에 나빠 보이던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고 그래서 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겨요. 무엇이든 다 그냥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세상 전체를 그냥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이 열릴 때는 모든 게 긍정적으로 막 받아들여지다가 마음이 탁 닫힐 때는 세상이 다 우울해 보이기도 하죠. 그럼 세상의 문제입니까? 세상이 우울하고 세상이 답답하기 때문에 내가 우울한 세상을 보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내가 어떤 마음 상태냐에 따라서 그러한 세상이 나에게 연기되는 것 뿐입니다. 내가 깊은 우울감에 빠져있으면 우울한 세상이 만들어져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행복한 세상이 나타나도 그 사람에게는 우울한 세상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사실은 내 바깥 경계, 바깥 세상은 정해진 어떤 실체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전부 다 연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 줄 모르고 이제 우리는 평생토록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바깥의 대상을 쫓아다니죠. 왜냐하면 바깥의 세상을 바꾸면 내가 바뀔 것 같으니까, 세상이 바뀌면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내 주변에 돈이 많으면 내가 풍요로워질 것 같고, 또 좋은 일들로 막 넘쳐나면 내가 행복한 일들이 내 마음이 막 행복해질 것 같고, 그래서 내 바깥으로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기쁜 일들, 재밌는 일들, 좋은 일들, 뭔가 좀 좋은 거 없나? 나를 기쁘게 할 만한 거 없나? 내가 행복할 만한 거 뭐 없을까? 계속해서 바깥으로 찾아 나섭니다.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핵심은 내 마음 안에서 뭐든지 먼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탈한다, 해탈 열반에서 부처님이 된다 그런다면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겠죠. 모든 것이 전부 다 부처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처럼 사실은 내 마음에서 먼저 바뀌면 세상은 따라 바뀌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서 먼저 시작되면 세상은 따라서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강력한 원칙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전부예요. 모든 것은 자기 마음에서 연기되어졌어요. 유식 무경이라고 해서 바깥 경계라는 건 정해져 있는 바깥 경계는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인식, 자기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세상이 결정될 뿐이죠.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나면 아, 본래 세상이 다 깨달아 있구나. 이 세상은 완전한 부처밖에 없구나. 완전한 진리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이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깨달음을 찾아 나서요. 어딘가 깨달음이 있겠지. 심지어 번뇌망상 때문에 깨달음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번뇌망상을 없애면 깨달음을 볼 수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번뇌망상을 없애면 분별망상을 깨뜨리면 깨달음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분별망상을 깨려고 애쓰는데 불교는 분별망상을 깨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명상이나 수행은 분별망상을 효과적으로 없애주기 위한 아주 기가 막힌 무기 같은 게 아닙니다. 번뇌망상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번뇌즉 보리라고 하듯이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그대로가 진실이라는 실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번뇌망상이 그대로 일어나면서 나에게 일어난 바가 없습니다. 그대로 일어나지만 그게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 뿐이죠.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우울할 때 세상이 다 우울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이 결핍되어 있으면요. 현실이 결핍된 세상이 연기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돈이 있고 없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자기 전 재산이 나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죠. 내가 마이너스 빚이 막 수천만 원, 막 몇억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렵게 어렵게 힘들게 힘들게 갚고 갚고 열심히 노력해서 갚아가지고 10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로가 됐습니다.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다음 달부터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 매달 막 1,200만 원씩 갚아 나갔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갚을 것이 없다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야 나는 정말 재산 뭐 한 내 집 한 채만 있었으면 좋겠다. 뭐 한 2억 3억 하는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다 하면 그 사람은 그 돈만 있어도 행복하겠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한 10억 20억을 가지고 있어도 부족한 사람이 당연히 많이 있겠죠. 한 10억 20억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한 30억 50억 하는 저 집을 사고 싶어요. 근데 내 친구들은 다 저 집에 살고 있어요. 나만 저 집에 못 살아요. 돈이 없어서. 나만 돈이 없어가지고 저 집에 못 살고 이렇게 비참하게 10억밖에 안 하는 아파트 이런 데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본인은 내 비교 대상은 내 분별의 대상은 전부 다 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궁핍한 마음이 연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져도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죠. 돈 없다 돈 없다 하며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늘 돈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늘 돈 하면서 돈 버는 것이 아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과제인 양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풍요로운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마음에서 늘 돈 버는 거에 내 마음의 중심, 에너지의 중심, 어떤 의식의 중심에 거기가 있잖아요. 그럼 뭔가 자꾸 벌어야 된다라는 마음에 가 있는 것 자체가 궁핍한 마음이에요. 나는 풍요로운데, 정말 풍요로운 마음인데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버는 것과 나는 벌지 않으면 안 돼 하고 막 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궁핍한 마음을 가지고 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직장, 똑같은 경제력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풍요롭고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뭐 예를 들어 그 부모님 보통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하다. 가난은 되물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게 어느 정도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린데 업대로 사는 사람은 업장대로 사는 사람은 업을 초월해서 살지 않고 업을 뛰어넘는 삶이 마음 공부거든요. 근데 이제 업을 뛰어넘지 않고 그냥 업대로만 사는 사람은 그 말이 거의 반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나는 돈이 없어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니 야 좀 절약 좀 해 그렇게 막 쓰고 살면 안 돼 이렇게 절약하는 문제보다도 항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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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항상 가난하다 가난하다 하면서 항상 돈에 쪼들리는 모습을 보고 살았다 그러면 자식들의 무의식 속에 저 깊은 마음 속에 늘 그 돈에 대한 궁핍감 그 없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답답함 그래서 부모님이 저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나도 가난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나도 모르는 내면의 어떤 그 가난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딱 증한다랄까요? 사진 찍히듯이 이렇게 박혀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물려준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가난의 마음을 물려주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자식이 계속해서 가난해질 수는 있을 겁니다. 이처럼 사실은 자기 마음에서 뭔가 자꾸 갈구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게 갈구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내면에 뭐가 있느냐면 그게 없다라는 마음이잖아요. 돈을 갈구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돈이 없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많이 연습이 돼요. 그리고 갈구하는 마음이 크니까 이게 없으면 어쩌지? 못 벌면 어쩌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함께 연습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벌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현실이 펼쳐집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현실이 펼쳐지죠. 가난한 현실이 연기되어져서 나타납니다. 그건 물질과는 다 상관이 없어요. 겉으로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 내면에는 가난한 마음이 펼쳐져요. 여전히 돈이 없다는 마음이 펼쳐집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똑같은 30대인데 어떤 사람은 월급을 200만 원 받고
야, 이런 직장 가진 게 어디냐 하고 행복하게 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을 받으면서도 나는 월급이 적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박봉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벌기 이전에 내 마음의 풍요를 먼저 벌어놔야 돼요. 내면의 풍요? 내면의 가난을 먼저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뭐 가장 좋은 재산이라면 이 마음의 재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재산은 마음의 재산인 거죠. 무엇이 마음의 재산이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너무나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리는 어려운 데 있지 않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풍요로운 마음, 행복한 마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행복이라는 것도 마음에서 내가 연습, 어떤 마음을 연습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업이 돼버려요. 동일한 상황을 보고 행복을 연습하는 사람이 있고 동일한 상황을 보고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면 피해망상이 심한 사람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피해망상이 심한 사람들은 보면요, 항상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식당에 가서 마음 편히 밥을 못 먹더라고요. 깜짝 놀란 것이 식당에 가서 배가 부르면, 별로 먹고 싶지 않으면 그냥 싼 거 시키면 되는데 싼 거를 못 시켜요. 그래서 아니 그냥 제일 싼 거 이거 그냥 시켜서 배도 안 고픈데 이거 시켜 먹자고 해도 그걸 안 시켜 먹어요. 이래 물어보니까 아이 너무 싼 거 이런 거 시키면 저 사람들이 우리 무시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업원 분들이 이렇게 바빠가지고 이렇게 막 빨리빨리 막 갖다 놓고 휙 가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저 사람이 나 무시했다고, 가난한 거 시키니까, 싼 거 시키니까 날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놓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받아들여요. 어디 종업원이 이렇게 막 던지듯이 막 놓고 가느냐 하고 막 화를 벌어낸다든지, 아이 뭐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죠 라는 생각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어떤 분은 옆에 반찬하고 내 반찬을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면 봐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나한테 하나 덜 갖다 준 게 있을까 봐,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는 게 혹시나 있을까 봐. 심지어 길을 가다가 새똥이 와서 내 머리에 앉았다. 그럼 그냥 보통 사람이나 마음이 열린 사람은 그냥 웃어넘기죠. 아이 진짜 이런 일이 있냐 이러고 그냥 웃어넘기고 말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새까지 나를 무시한다 진짜.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너무 막 힘들고 괴롭고 세상으로부터 정말 무시당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내가 뭔가 왕따 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느낄 때 옆에서 도둑공예가 자꾸 나를 보고 울더래요. 근데 평소 같으면 너무 귀여웠을 텐데 그날따라 이 도둑공예가 저놈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나 싶어가지고 너무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막 쫓아가서 도둑공예를 잡아가지고 막 때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도둑고양이가 그냥, 고양이가 그냥 울어요. 근데 그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내 마음이 그럴 때는. 새가 나에게 똥을 싼 이 재미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새조차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고 뭐 화가 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항상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준, 나를 무시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나를 무시하는 실제 현실이 벌어지고 나면 막 싸움 닭처럼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계속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열려 있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열려 있으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딱 닫혀 있을 때는 자식들이 똑같은 행동 하나를 했는데 막 화를 버럭 내잖아요. 게임하는 걸 보고 화를 버럭 내잖아요. 마음이 열려 있을 때는 마음껏 게임해. 같이 한번 할까? 이러면서 마음이 확 열린단 말이죠. 무엇을 봐도 아름다워요. 무엇을 봐도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힘든 사람 있으면 막 도와주게 되고.
근데 이게 업으로서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피해망상 같은 것들이 업으로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평생을 힘든 인생을 살겠습니까? 마음이 확 열려 있으면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순한 일들, 어떤 일들이냐면요. 풍요로운 마음, 행복한 마음. 행복한 마음은 자기 안에, 이거는 업습과 비슷해요. 내 안에 행복을 누릴 줄 아는 마음이 연습되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봐도 거기서 행복을 느껴요. 비가 올때 떨어지는 빗소리를 보면서 깊은 어떤 그 기쁨을 느낍니다. 우중충한 하늘을 바라보고서도 기쁨을 느껴요. 화창한 하늘을 바라보고서도 기쁨을 느끼고. 모든 사람을 볼때 항상 자비롭고 따뜻하고 행복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단순한 것 같지만 얼마나 그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그 진리는 가장 단순한 데 있어요. 내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진리는 언제나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나귀를 타고 나귀가 없다고 나귀를 찾는 거예요. 행복은 이미 나에게 있어요. 근데 행복이 없는 줄 알고 행복을 찾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찾는 동안에는. 난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내가 목표한 그 행복이 있으니까 지금 있는 행복은 달아나버려요. 내가 뭐 10억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욕심을 내면 나에게 있는 5억은 돈 같지도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꾸 추구심 때문에 그 추구심이 달성되기 전까지 난 행복해질 수가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행복을 누릴 줄 아는 감각이랄까요? 감동을 느낄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그 감각? 본연의 감각? 평화를 누릴 줄 아는,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어떤 감각? 이거는 너무나도 단순한 것 같잖아요. 요즘 하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뭐 회사 같은 데서는 이런 걸 이제 그냥 회사에서 막 한대요. 직원들한테 매일 하루에 감사일기 쓰기. 숙제 지내고 그런답니다. 하루에 5가지씩 감사일기 쓰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거는 너무 그 유치한 이야기처럼 들려요. 스님께서 그 매일 그 본성에 대해 얘기하고 상당히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시다가 오늘은 뭐 세상에 만사에 감사하라는 저런 시답잔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사하고 산다라는 거는 그냥 시답잖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미 있는 것이 사실은 감사한 것들 투성이거든요. 지금 숨 쉬지 못하는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렇게 당연하게 숨 쉬고 있는 이 하루가 놀라운 감사할 일이죠.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근근히 버티고 사는 이 몹쓸 몸뚱이가 내 느끼기에 내 몸뚱이가 몹쓸 것 같이 시름시름 늘 아프다고 생각해도 이 몹쓸 몸뚱이가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바라던 건강한 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완벽하게 건강해야 아무 병도 없어야 비로소 만족하잖아요. 몸에 병이 있더라도 병이 없는 부분이 훨씬 더 많으면 그게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죠.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좋은 일이죠. 나는 완벽하게 건강하지 않아서 괴롭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냥 아프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뭐, 이제 골골, 뭐, 골골 80, 골골 100,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아파서 골골골골 하면서 그냥 사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힘든 일도 생기고 즐거운 일도 생기는 거,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자식이 말안 듣기도 하고 말 듣기도 하고 사고도 치고 좋은 일도 생기고 누가 나한테 욕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게 감사한 인생이에요. 남들이 다 나를 칭찬해야 돼. 이거는 정말 미친 욕심이지 어찌 보면. 정말 엄청난 욕심 아닙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돈이 있어야 돼. 욕심이죠.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라는 생각 자체가 내가 만든 추구심입니다. 이미 있는 행복을, 그 행복에, 행복을 누릴 줄 모르고, 행복은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이
이게 업보예요, 업보고.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을 내 미래에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게 업보거든요. 내가 지금 행복을 느끼고 누리고 감동하고 만끽하면서 감사하게 사는 사람은 내 미래에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행복해하고, 더 많은 것을 감사해하고, 더 많은 행복을 만끽하는 그런 미래가 펼쳐집니다. 왜냐면 지금 행복을 느끼는 마음이 인이 되어서, 업이 되어서, 보호가 나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느끼고 사느냐, 이게 내 미래에 내가 뭘 느낄 것인가를 결정지어요. 근데 지금 이미 있는 행복하고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한두 가지를 가지고 탓하면서 살게 되면, 없다 없다 가난하다 궁핍하다 불행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추구심 때문에 미래에도 자꾸 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펼쳐집니다. 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펼쳐지려면 나는 계속해서 가난해야 돼요. 계속해서 없어야 돼요. 계속해서 몸이 아파야 돼요. 나에게 있는 아픈 부분은 내려두고, 나에게 있는 이미 있는 건강함에 대해서 이렇게 건강해서 감사하단 마음으로 살면 점점 더 그것을 만끽할 수 있는 현실이 벌어져요. 건강한 현실이. 근데 지금 있는 이몸 가운데 어떤 하나가 아픈데, 그것 때문에 나는 아파. 이 아픔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만 막 의식을, 초점을 맞추고 아프다라는 마음으로 살면 미래에 그 업보가 펼쳐져요. 아프다 하는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계속 아프다 할 수밖에 없는 미래가 펼쳐지죠. 그러니까 내 미래는 계속 아프다는 현실이 펼쳐지려면 지속적으로 아파야 돼요. 그러니까 아픈 현실이 내 앞에 드러납니다. 돈이 없어 하는 마음, 궁핍, 결핍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 같은 일이 벌어지려면 나는 점점 더 궁핍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법계는 내가 원하는 걸 그대로 갖다 줍니다. 결핍을 느끼고 사는 사람에겐 결핍을 계속 지속적으로 갖다 줘요. 근데 지금 내가 돈이 얼마 없어도, 야, 내가 밥이라도 한끼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풍요로운가 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 풍요를 느끼니까 앞으로도 계속 풍요를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을 딱 가져다 줍니다. 풍요로운 현실, 부자가 되는 현실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에겐 행복이 없어. 건강도 없어. 내 마음에 드는 자식도 없어. 돈도 없어. 뭐도 없어. 이미 나귀를 타고서 나귀를 찾는 거예요. 행복은 이미 있는데 또 다른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있는 행복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떤 스님이 이제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데 한참 이제 거의 다 이제 져가고 있어요. 거의 다 졌는데 나중에 이제 한참 열심히 쌓아 올리다가 한참 뒤로 나와서 이걸 전체적으로 딱 조망을 했더니, 예를 들어 뭐 벽돌을 한 천여 개 쌓아 올렸단 말이지,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나중에 봤더니, 아니 중간에 벽돌 두 개가 딱 반듯하게 벽돌을 쌓았는데, 두 개가 이렇게 삐뚤어지게 이렇게 툭 튀어나온 벽돌이 두 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인지 스님이 막 절망에 빠졌어요. 아, 진짜 이걸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되나 보다 하고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짜증을 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큰 스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야,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있게 잘 졌다.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스님이, 아이, 큰 스님 지금 놀리시냐고, 지금 보이지도 않느냐. 완전 망친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큰 스님이, 어디 망친 게 있느냐? 여기 지금 이두 개가 지금 삐뚤어지게 잘못됐지 않느냐? 이거 완전히 다 망쳤다. 그랬더니 큰 스님이 하는 얘기가, 야, 998장을 성공했는데, 두장 조금 어긋나게 놓은 거 가지고 너는 망쳤다고 하는구나. 완벽한 성공인데 그것을 가지고 망쳤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 오히려 여러분 그렇다래요. 그 위대한 건축가는 평범한 건축가와 한 끗이 다르다 그럽니다. 근데 그한 끗이 어이없는 한 끗인 거예요. 남들 다 이렇게 할때 자기 혼자 따르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땐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본인에게는 본인이 그 다른 한 끗인 거예요. 피카소나 뭐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 누구 봐도 다잘 그렸다고 해서 잘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아요. 사실은 998장의 벽돌이 잘 됐는데 그 한 장, 두 장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사실은 망친 게 아니라 완벽한 것인데 그 두 장이 잘못된 것으로서 완벽한 것인데 그 자체로서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성공적인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마음에 안 드는 거 한두 가지가 보이면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이미 있는 행복을 누리질 못해요. 이미 성공한 것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내 인생은 정말 성공적이라고 생각 못합니다. 내 인생에 5점을 남긴 한두 개 때문에 5점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5점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만약에 5점이 없는 인생이 있다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인간계 자체가 고해바다라고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사성제는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가 고통이에요. 고통, 괴로움. 고라고 할 수 있는 현실, 그것이 바로 진실이에요. 진리입니다. 그게 성스러운 진리예요. 나에게 괴로운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럼 고성제가 있을까요?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괴로움, 있는 그대로의 괴로움, 그거 자체가 성스러운 진리라고 아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해탈이에요. 즉, 내가 괴로움이라고 낙인 찍고, 괴로움이라고 문제 삼지 않으면 그 괴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괴로움이라고 문제 삼았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에 괴로움으로서 찾아온 것일 뿐이죠. 한 생각 차이입니다. 마음 하나 차이예요. 사실은 깨달음과 해탈은 자기 마음의 차이예요. 내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다가 추구심이 딱 내려놓아지면서 아 지금 이대로 아름답구나, 지금 이대로 정말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고 나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행복을 위해 추구하던 일들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완전히 행복한 사람, 완전히 만족스러운 사람,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돈 법니다. 열심히 직장생활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추구심으로 하지 않고 완전히 행복하고 만끽하는 마음을 즐기면서 해요. 너무나도 풍요로운 마음,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으로, 완전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이대로 완성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을 눈부시게 아름답게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저 돈을 더 벌지 않으면 나는 안 되라는 생각이 없이 돈을 버니까 돈은 훨씬 잘 벌립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매 순간 풍요로움으로써 삶을 사니까 점점 더 풍요로운 현실이 창조돼요. 결핍감이 없으니까 풍요만 창조돼요. 그러니까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더 많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진리의 세계에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중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부처입니다. 지금 이대로 부처예요. 지금 이대로 부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첫 번째 자리의 부처를 보고 살기보다는 곧장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내 분별, 생각, 해석, 판단을 믿고 살아요. 분별, 해석, 판단은 내 생각이에요. 자기가 만든, 자기가 창조한 자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행복해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해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런 거 1억 속에는 행복과 가난이 있습니까? 없어요. 즉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지금 이대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이대로 부처예요. 이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 재산을 나는 많아, 나는 적어라고 생각하는 걸 통해서 추구심을 가지고 나는 많으면 많다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어긋나고 우월감을 가지니까 어긋나죠. 한쪽의 극단이잖아요. 또 열등감을 가지면 그것도 어긋나죠. 한쪽의 극단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생겨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정견해서 바라보면, 중도적으로 있는 그대로 본다면 내가 얼마가 있든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에요. 지금 이대로의 아무 문제 없는 진실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떤 돈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빚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빚 갚는 재미로 살면 돼요. 돈이 제로다 하면 이제부터 버는 재미로 살면 되고. 그런데 나는 그래도 다만 몇천만 원이라도 있다 하면, 야, 나는 그래도 빚도 없이 살고 있네. 행복하게 살면 되고. 즉,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내 식대로 해석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 해석과 판단, 자기 생각, 분별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자기 식대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 그게 자기를 중생으로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오든 그 소리는 그냥 들려오는 소리일 뿐이에요. 야 임마 라는 소리가 들리든, 아름답다 하는 소리가 들리든, 너는 참 잘생겼어 라는 소리가 들리든, 너는 못났어 라는 소리가 들리든, 부자야 라는 소리가 들리든, 가난해 라는 소리가 들리든, 그 소리를 쫓아갈 필요 없어요. 소리를 쫓아가서 분별, 해석, 망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건 소리일 뿐이에요. 즉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냥 그 소리를 듣는다라는 그 최초의 알아차림만이 있어요. 거기에는 괴로움이 없습니다. 분별이 없어요. 멈추고 본다 그러잖아요. 지관이라는 건 멈출 지자, 있는 그대로 볼 관자. 멈추면 비로소 보인단 말이에요. 뭐가 보여요? 진실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멈추고 보지 않았고 계속 자기식대로 분별 해석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그 분별 해석 가지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 나는 불행해, 나는 가난해, 나는 부자야, 이런 식으로만 내 현실을 바라봤어요. 그렇게 바라본 현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바라본 현실이 진실일까요? 첫 번째 자리에서, 진실의 자리에서, 부처의 자리에서 보는 것,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어떻게 봅니까? 부자야, 가난해, 이거는 해석이잖아요. 자기 분별이잖아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데 뭔 부자가 있고 가난이 있습니까? 분별 망상을 멈추고 그냥 보면 진실이 드러나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보면서 나는 남자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분별이 하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텅 빈 마음으로 가만히 있을 때 자기가 남자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자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몇 살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어. 이건 생각이에요, 생각. 나이도 생각이고 남녀라는 성별도 생각이고요. 내가 태어났다, 살고 있다, 죽는다, 이거 생각이에요. 죽는다라는 거 생각입니다. 100% 생각입니다. 실제 있는 현실이 아니고, 내가 남자다라는 거, 여자다라는 게 진짜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만 남자라는 이미지로 내가 생각한 거일 뿐이에요. 나이도 생각이에요. 부자, 가난 생각이에요. 내가 잘났다, 못났다 생각이에요. 분별입니다. 이렇게 생각과 분별 속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한 번도 내 눈앞에 드러난 적이 없죠. 견성을 할 수가 없죠. 성품은 그런 분별 속에는 없거든요. 그 분별하지만 않으면 곧장 지금 이대로 부처거든요. 지금 이대로를 우리랑 가장 가까운 걸로 그냥 표현을 하다 보니까 손에서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아무 일 없는 이대로에 소리가 들리면 듣고 보면 보고, 이 소리 듣는데 아무런 애쓸 필요가 없어요. 저를 바라보는데 아무런 애쓸 필요가 없어요. 무위예요. 무위. 무위로서 저절로 일어나는 진실이에요. 길을 걷는데 굳이 애쓰지 않아요. 그냥 한 발 내리면 그 다음부터 저절로 걷게 돼요. 그 지가 알아서 가요. 밥 먹는 거 내가 먹는 것 같지만 내가 딴 생각하고 막 전화 받으면서 TV 보면서 나중에 보면 밥 다 먹어 있어요. 그것도 골고루 먹고 있어요. 짠 거 먹으면 알아서 밍숭한 반찬을 먹고요. 느끼한 거 먹으면 알아서 또 매운 게 당기고요. 작게 먹으면 저절로 물을 먹고요. 저절로 운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도착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난 딴 생각하거나 전화하거나 했는데 어느 순간 도착해 있어요. 운전 내가 합니까? 심지어 저는 옛날에, 그럼 안 되지만, 새벽에 운전을 하는데 정말 이게 잤는지 깼는지도 모르게 있는데 딱 정신 차려보니까 절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막 저쪽 차선에 가 있고, 이거 누가 운전한 거죠? 여러분 인생을 누가 삽니까? 첫 번째 자리에서 여러분은 완벽하게 살려지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보고 듣고 맛보고 키도 크고 나이도 먹고 밥도 먹고
저절로 저절로 무의로서 저절로 있는 그대로 진실이 그냥 100% 여러분을 살게 만들어요. 그냥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삶이 저절로 여러분 이 몸뚱이를 이끌고 가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절로 저절로 했는데 내가 거기다 자꾸 이렇게 멘트를 다는 거예요. 마치 축구 보면 중계방송 캐스터가 막 중계방송 해주잖아요. 나도 내 눈이 있어. 내가 다 볼 줄 아는데 옆에서 중계방송을 이걸 들어요. 들어서 우린 그게 익숙해요. 있는 그대로를 뻔히 보고 있는데 이걸 듣고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들어야지 이해해요. 그냥 보면 되는 거지. 제가 인도 여행 갈 때 어떤 남자분이 한 35대 딸했나? 무슨 뭐 의사를 하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망해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행을 한번 떠나왔다라면서 제 옆에 쫓아다니는데, 아, 뭐 얼마나 말이 많은 사람인지,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 처음 봤다 싶을 정도로 제가 뻔히 이 아름다운 경치를 다 저도 눈이 있으니까 보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중계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저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막 그것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개입시켜서, 하, 저놈들은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뭐 자기 생각을 막 하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해가면서 막 중계방송을 해주니까, 아, 근데 같이 못 다니겠더라고요. 뭔 핑계를 대가지고 내가 이제 좀 헤어질까 싶더라고요. 그 내가 신기하게 내가 난 어디 간다고 하니까 자기도 거기가 생각이었다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난 일정이 바뀌었다고 막 하면서 어떻게든 같이 못 다니겠는 거예요. 너무 중계방송을 해야 되니까 호젓지 혼자 있고 싶은데, 그러고 싶어서 왔는데. 그런데 그 일이, 우리는 이런 사람을 자기 머릿속에 평생을 데리고 다녀요. 이 중계방송 해주는 이걸 이제 뇌과학에서도 해설자가 자기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자기식대로 해석한 해석자, 그것도 있는 그대로 진실을 해설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옛날에 경험이라는 오염된 현실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주는 해석자. 근데 그 해석자가 해석하는 현실을 진짜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거는 세상을 왜곡해서 바라봅니다. 그 해석자는 봤으니까 진짜죠. 봤으니까 진짜 아니에요. 왜곡해서 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왜곡해서 보는 거 많거든요. 제가 가시광선 자외선을, 아니, 적외선 자외선을 보는 곤충들은 우리가 보는 세상과 전혀 다른 걸 본다 그랬잖아요. 들리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보는 청력의 영역과 짐승들이 보는 청력의 영역이 다르겠죠? 그럼 다른 걸 경험하고 삽니다, 걔네들은. 감촉도 마찬가지고요. 맛보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능력도 그렇고, 전혀 다른 현실을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주파수만 보고 사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귀 영역만 봐도 딱 들을 수 있는 영역이 한정돼 있잖아요. 볼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고, 게다가 자기 업습대로 해석해서 보니까 얼마나 제한된 삶을 사는 거예요? 진실을 못 보고 자기가, 그러니까 평생 보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내 업식의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걸러서 보는 거죠.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문제 있는 세상을 살아요. 죽을 때까지 문제 없는 세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이 불교에 보면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이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다. 근데 그게 인간의 의식과, 불교에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 물질적인 우주 어떤 공간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걸 욕계의 의식, 색계의 의식, 무색계의 의식이라고 그래요. 자기 의식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서양의 뭐 신비주의나 뭐 이런 다양한 이런 데서 보면은 무슨 뭐 자기가 무슨 뭐 뭐랍니까 뭐 무슨 천상 세계 가서 무슨 신을 만났느니 무슨 상위자아를 만났느니 뭐 어떤 세계를 막 날아가서 보고 왔느니 뭐 유치이탈을 했느니 뭐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신들을 만나고 왔느니 뭐 낮은 수준을 만나고 왔느니 뭐 이런 뭐 얄궂은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바른 안목으로 본다면 그게 내가 진짜 뭐 이 세상 저 세상을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의 마음이에요. 하나의 자기 마음 하나에서 펼쳐진 우주예요.
욕계 천상, 색계 천상, 무색계 천상을 아무리 왔다 갔다 한들 그걸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에서는 그게 전부 다 이 일심, 이 마음 하나에 있어요. 온 우주 전체가 내 마음 하나에 딱 드러나 있어요. 근데 그 분별해서 본다면 막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을 보고 저 세상을 보고 죽음을 보니 안 보니 뭐 어떤 사람은 뭐 유체 이탈해서 어느 세계에 갔다 왔느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탁 중생심으로 보면 진짜 그렇게 갔다 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세계, 하나의 우주. 하나의 마음 속에 동시 구족된 거예요. 화엄경에 보면 동시 구족 상응문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이 수직적인 28천, 33천이 전부 다 동시 구족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부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가 내 낮은 수준의 의식 세계와 높은 수준의 의식 세계가 저 지하의 지옥의 세계와 육도 윤회의 모든 세계가 내 눈앞에 딱 동시에 안립되어 있어요. 근데 내 의식이 막 욕심을 내면 악유의 세계가 연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으면 축생의 세계가 연기하는 것이고 내가 화를 내면 아수라 세계가 연기하는 것이고요. 나쁜 짓을 막 하면은 지옥 세계가 연기하는 것이고 착한 일을 하면 천상 세계가 연기하는 것이고요. 다 자기 마음 세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행복하게 바꾸고 싶잖아요. 아니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바꾸고 싶잖아요. 자기 마음을 바꾸면 현실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현실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귀를 타고 나귀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안에서 자기 분별만 내려놓으면 이미 진리는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 무엇도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면 이 번뇌가 틀림없이 제거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세상,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으면, 즉 이 말이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을 수는 없죠. 살다 보면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거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싫어하는 거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좋은 거를 과도하게 애착하고 싫은 걸 과도하게 미워서 밀쳐내려고 하는 마음, 취사 간택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진짜라고 착각해서 집착하는 마음, 그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취사 간택하는 마음 때문에 그게 바로 번뇌인 거죠. 그런데 좋아하지, 과도하게 좋아하지 않고 과도하게 싫어하지 않는다는 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해석 분별로 보지 않고 첫 번째 자리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이 무위의 자리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삶을 보게 되면 틀림없이 이 번뇌는 제거될 것이다. 둘로 나눠보는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지는 자체가, 두 번째 화살을 맞는 자체, 생각으로 현실을 분별, 해석, 판단, 해석 하는 자체가 바로 번뇌거든요.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지지 않아도 첫 번째 자리에서 늘 삶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면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들리고, 이게 부처 자리라니까요. 근데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듣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고 해석하고 듣고 해석하고 보고 좋아해서 집착하고 싫어해서 미워하고, 그러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중생의 삶이 연기되는 거지. 그냥 딱 알아차림, 나는 본다, 눈으로 본다, 귀로 들어본다, 냄새 맡아 본다, 맛본다, 감정 느껴본다, 생각해 본다, 전부 다 본다잖아요. 뭘 봐요? 첫 번째 자리에서 보는 이 알아차림, 그 분별하지 않는 알아차림, 지관, 멈추고 보았을 때, 소리를 멈추고 들어볼 때, 냄새 나는 것을 무슨 냄새야라고 해석 판단을 멈추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맛볼 때, 냄새 맡을 때, 감촉을 느껴볼 때, 그게 윗바사나, 그게 사념초, 신념초예요. 몸으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느끼는 것. 그렇게 생각, 분별, 판단, 분별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저절로 보고, 저절로 듣고, 저절로 들어보고, 저절로 냄새 맡아보고, 맛보고, 감촉을 느끼고, 생각하고, 다 일어나요. 저절로 일어나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있어요. 분별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게 돼요. 그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의 자리에 딱 있으면, 그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지는 거는 이제 알아차림이 아니죠. 알아차린 다음에 바로 해석이 개입된단 말이죠. 해석 개입되기 이전, 이 첫 번째 자리, 이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자리, 이 알아차리는 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윗바사나 알아차림 하려고 앉아가지고 막 힘들게 알아차림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알아차림을 유의 조작하는 거예요. 뭐 하러 그렇게 애써서 알아차림을 해요? 물론 그게 이제 공부하는데 명상하는데 있어서 좋은 방법은 돼요. 근데 핵심은 일행삼매라는 게 그거예요. 육조스님 말하는 일행삼매라는 게 억지로 삼매를 유의 조작으로 만들어내는 삼매는 방편으로서의 삼매는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진짜 삼매는 그게 아니다. 걸으면 걷는 것이 삼매고 들으면 듣는 게 삼매고 먹으면 먹을 때가 삼매고 일거수일투족이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늘 일어나는 게 그게 진짜 삼매다. 번뇌를 제거하면 자신도 제거하게 되니 자신을 제거하면 부처도 없고 인과도 없다. 이 번뇌가 제거되면 자신도 제거하게 됩니다. 저절로. 내가 자신이다 하는 것 이게 생각이에요. 진짜 자신 있는 게 아니고 이 몸이 나다라는 거 자기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만든 거예요. 느낌, 감정, 생각, 의지, 의식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 생각이 만든 한 생각이에요. 번뇌예요. 이게 나야라는 생각 그게 바로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번뇌예요. 근데 번뇌가 제거되면 저절로 자신이 제거돼요. 저절로 무아가 됩니다. 내가 제거가 돼요. 오원 개공이 돼요. 저절로. 나를 다섯 가지로 나눠서 오원이라고 하는데 저절로 오원 개공이 돼요. 번뇌가 제거되면. 번뇌가 없는데 번뇌를 일으킬 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제거하면 부처도 없고 인가도 없어요. 이 자신이 제거돼버리면 번뇌망상이 제거돼버리면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부처하는 이게 부처지. 그냥 이대로의 삶이 있을 뿐이지. 지금 이대로가 있을 뿐이지. 여기 뭐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어요. 중생이 그대로 부처고 부처가 그대로 중생이고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분별이 없어요. 내가 중생이다 하는 사람에게만 부처라는 게 연기될 뿐이지. 부처 중생을 만들 때 동시에 부처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중생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처라는 게 있어요. 깨닫고 난 부처에게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습니다. 깨닫고 난 부처가 내가 부처다라고 막 어깨 으쓱하면서 부처 갑질을 하려고 하겠어요? 부처가 없는데 중생도 없는데 깨닫고 나면 다 부처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어이없어하고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너무 실망하죠. 내가 부처가 돼서 남들과는 다른 놀라운 부처 자리에 딱 앉고 싶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네. 전부 다 부처네. 내가 내세울 게 없네. 내가 내세울 게 없어져요. 내가 부처라고 잘난 척할 만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가 가진 걸 저 사람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100%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전혀 상을 낼 수가 없어요. 부처가 사라져버려요. 인과도 없어요. 인과는 중생에게 인과가 있는 거예요. 부처에게는 쉽게 말하면 비인비과예요. 인과가 있으려면 원인을 짓는 지금 있고 원인을 지금 놓고 나면 그 결과가 나중에 생겨야 되잖아요. 시간이 생겨야 되잖아요. 인과가 있으려면 원인을 짓는 때가 있고 그 결과를 받는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 공간 이거 다 분별이에요. 나라는 허망한 자아를 만들어 놓으면 자아가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왔다 갔다 걸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아를 허망하게 만들어 놓으면 시간 공간이 창조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원인을 제공했을 때 나중에 이런 결과가 온다라는 이런 인과가 창조가 돼버려요. 중생세간의 법칙이 인과법이에요. 깨닫고 나면 인과가 없는데 이걸 또 인과가 없다라고 이해하면은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인과에 없는 게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인과에 미혹하지 않다라는 말을 쓰죠. 불락인과 불매인과라고 해서 인과가 없다라는 건 그냥 말이 아니고요. 그냥 지금 눈앞에서 직접 증명이 돼요. 체험이 돼요. 사실은 이 말이 전부 다 지금 눈앞에서 직접 체험이 돼요. 내가 없는 거, 분별이 없는 거,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 이런 게 다 없다라는 거, 나라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 인과가 없다라는 거 어떻게 눈앞에서 증명이 돼요? 지금 분별 망상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로 눈앞으로 딱 돌아오면 지금 이거밖에 없잖아요. 제가 늘 하듯이 여러분들은 과거 미래를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늘 눈앞만 살아봤잖아요. 늘 지금만을 살았거든요. 근데 생각 속에서는 늘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다고 자꾸 속삭여요. 한 번도 안 살아봐 놓고
한 번도 내가 검증해 보지 않았잖아요. 과거나 미래는. 생각으로 허망하게 생각했을 뿐이지 생각을 내려놓고 직접적으로 과거를 경험해 봤습니까? 직접적으로 미래를 만나봤습니까? 만나보지 않았잖아요. 그럼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은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어디 인이 있고 어디 과가 있어요? 인과가 동시에 있어요. 지금 여기 이거밖에 없으니까. 인과가 동시에 이렇게 그냥 딱 드러나 있는 거예요. 얻을 부처도 없고 얻을 인과도 없으면 자연히 법도 없고 사람도 없다. 얻을 부처도 없고 얻을 인과도 없게 되면 자연히 법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법이 어디 있고 그 법을 깨닫는 사람은 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분별이에요. 전부 다 분별입니다. 분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깨닫고 보면 공하다라고 하는 게 텅 비었다 공하다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또 이걸 머릿속으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틀렸어요. 진짜 공인데 또 완전 공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묘유라고 하잖아요. 진공, 묘유. 진공, 진짜로는 공한데 묘하게 있다라는 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묘하게 있다라는 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있다거나 없다라는 건 분별일 뿐이다. 근데 있고 없음을 넘어서서 있어요. 또 있고 없음을 넘어서서 없어요. 생각으로 과다할 수 없는 진공묘유예요. 그러니 어디 법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까? 뭘 내세울 게 있어요? 완전 자유예요. 완전 자유. 아, 그 어디에도 걸림없는 그 모든 게 내 마음 하나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삼라만상이 온 우주가 대자연이 파도가 치고 바람 불고 폭풍이 몰아치고 태양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우주가 생겨났다 사라지는 게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허망하게 일어나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처럼 일어나는 파도가 이렇게 쳐봐야 바다는 늘 그대로듯이 근데 파도가 이렇게 치면 그 파도들은 이거 지가 진짜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파도가 딱 떨어져 버리면은 바다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또 다른 파도가 또 이렇게 되면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저걸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파도가 있습니까? 옛날에 지금 이 파도가 그 다음 순간에 있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내가 그 파도라고 하게 되면 계속 집착하게 되면 다른 파도가 됐을 때 나는 저게 내 파도인데 저게 난데 이렇게 집착할 수는 있겠지만 그 허망한 망상이잖아요. 어떤 파도 하나를 가지고 나라고 생각한다면 대도는 수행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니 수행이라는 방편을 말하는 것은 범부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큰 도는 참된 도는 수행을 말미암아 얻는 게 아니죠. 수행을 말미암아 얻는 거라면 인과법이잖아요. 수행이라는 원인을 제공하면 나중에 결과라는 부처가 나온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여태까지 불교를 다 그거라고 배웠죠, 그죠? 수행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부처가 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큰 돈은 수행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니 수행이라는 방편을 말하는 것은 범부들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범부는 인과밖에 몰라요. 둘로 나누는 것밖에 몰라요. 우리 머리는 딱 둘로 나누어서 설명해야지 이해를 해요. 우리 머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중생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어요. 분별의 범위밖에 몰라요. 분별 너머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의 범주, 중생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최대한. 그 중생을 처음에 이 자리까지 공부의 자리까지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수행하면 나중에 부처가 될 수 있어. 이런 방편을 쓰는 거예요. 전부 다 방편이에요, 이거는. 반야심경 100% 방편입니다. 반야심경 바람일다 이러죠. 바람일다. 바람일다가 이 차 안에서 저 피 안으로 건너간다는 거거든요. 이거 100% 방편이에요. 건너가긴 뭘 건너가요. 여기가 바로 피 안인데 여기가 차 안이면서 동시에 여기가 피 안이에요. 건너갈 때 뭐 배를 타고 간다. 성문승, 승 탈승자 배를 탄다는 거거든요.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그걸 타고서 저 피 안의 언덕으로 간다라고 방편을 쓴 거예요. 어리석은 중생들 때문에.
근데 법화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걸 타고 저걸 타고 가는 게 아니다. 회삼귀일이다. 오로지 하나의 부처 일불승, 성문승, 영각승, 보상스로 가는 게 사실은 아니다. 그건 중생들을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사실은 그냥 오로지 하나의 부처밖에 없다. 구원 실성의 본래불밖에 없다. 그 말은 본래 옛날부터, 시간을 말할 수 없는 그 오랜 옛날부터 완전히 구원되어 있다. 완전 본래 부처밖에 없다. 오로지 하나의 부처밖에 없다. 오로지 일불이다, 일불. 그럼 뭘 타고 어디로 가느냐? 부처가 뭘 타고 어디로 가느냐? 그게 오로지 하나의 부처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방편을 얘기할 때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방편도 효용 가치가 있죠. 방편도 필요하죠. 그러나 방편은 언제 필요해요? 쓰고 버리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만 필요하죠. 쓰고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방편에 치우쳐서 이게 진짜야, 이게 정말이야, 이것만을 집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방편이 효용 가치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듣고는, 아, 이게 정말 참된 법은 이렇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방편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죠. 쓰고 버릴 수 있죠. 그래서 방편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의 자리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도는 수행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 방편을 망매하는 건 중생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불교 어지간한 모든 불교를 다 공부해보고 나서, 아, 그래도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불교에서 시키는 거 다 해봤는데 안 깨달아지니까 막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약간 화나는, 약간 이렇게 부모님한테 막 반항하는 마음으로, 반항기 같은 마음으로 제 인생의 어느 한 시기에 그냥 동서고금에 있는 막 종교, 사상, 철학 뭐 막론하고 닥치는 대로 막 다 공부했던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막 요상한 것까지 다 공부해봤어요. 요즘에 막 희한한 무슨 뭐 별의별 거 다 공부해봤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공부해보니까 공부하길 잘했구나 내가 싶어요. 그렇게 공부를 이것저것 잡다하게 다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전부 다 이 부처님 마음법 하나의 다름이 아니에요. 다양한 문화에 따라서 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 그냥 이 하나의 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막 이것저것 막 공부하고 막 그랬을 때 가만히 보면 그냥 이 방편 저 방편 마구잡이로 막 그냥 막 들쑤시고 다닌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전부 다 그럴싸해요. 이 공부 저 공부 뭐 이스승 저승승 뭐 이런 영적인 다양한 영적인 단체가 많잖아요. 다양한 명상 단체도 많고 이거 뭐지 싶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같은 얘기를 하는, 가만히 들어보면 막 몰입되는 이런 스승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 저는 그랬어요.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들어보고 책도 사서 읽어보고 다양한 영적인 스승의 다양한 뭐 요상한 가르침들 막 다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보니까 보면 맞는 말을 갖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도 이제 아 그 분야에서 깊어지니까 결국엔 이 자리를 얘기하는구나 하고 같은 자리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대한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 이게 깊어지는 그 보임의 공부가 진짜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의 뭐 다양한 걸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이 자리를 짚어주는 사람들이 그래도 은근히 꽤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 자리만을 지속적으로 가리키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이 자리를 왔다 갔을 뿐이에요. 이렇게 걸쳐놓고 있달까?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세간과 출세간을 자기 스스로도 걸쳐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보임이 안 된 거죠, 쉽게 말해.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를 가끔 얘기를 하는 스승들도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대한 얘기는 곁가지로 그냥 하고 변두리 얘기만을 늘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요, 말은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그때 그런 공부를 할 때 제가 늘 불편했어요. 늘 힘들었어요. 왜 불편하고 힘들었느냐 하면 말은 맞는 말인데 거기서 하는 얘기들이 전부 다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얻으려면 열심히 노력하고 특정한 방법으로 막 갈고 닦아야 어느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정신이 어느 수준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갈고 닦아야 너가 이렇게 된다. 또 이렇게 되려면은 너가 옛날에 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뭔가를 막 없애야 된다. 네가 어릴 때 받았던 그런 트라우마 같은 걸 어떻게 해서 치유해야 된다. 그러면 이미 어릴 때 상처 다 부모님한테 다 받은 사람은 뭐 이제 와서 어떻게 치유해요? 그러려니까 그걸 치유하려면 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써야 된다 하니까 다 좋아요. 모를 때보단 좋죠. 그래서 그 방법을 써가지고 막 조금씩 나아지는 그 맛은 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그게 되지가 않아요. 하다 보니까 늘 뭔가를 해야 돼요. 열심히 갈고 닦아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 수행단체에서 요구하는 수행을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늘 불안한 거예요. 해야 될 게 많고 숙제가 많고 이걸 하지 못하면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대부분의 수행단체가. 그러다가 멈췄어요. 어디서도 나에게 이 법을 전해줄 수 없구나. 멈추고 좌절했어요. 멈추고 좌절해서 너무 허망했어요. 허망하고 허탈했어요. 그러다가 만난 게 법당 뜰 앞에서 만난 제비꽃 한성이었어요. 그러고선 이제 딴 데 눈 안 돌렸어요. 이 마음 공부를 하니까 이 제일 좋은 게 이 부처님 공부의 가장 좋은 점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말이 없어요. 물론 이제 방편으로는 이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염불해라 독경해라 좌선해라 막 있는데 이거는 그 공부가 아니더란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봤던 불교가 그게 어리석은 범부를 위해서 그냥 수행이라는 방편을 말한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 불교에서 이게 다 방편이었구나. 그러고 이제 선 어록을 보니까 이제 다 소화가 되고 경전을 보니까 이 얘기였구나. 그런데 왜 이 불교에서는 그동안 이 가리켜야 될 이 달을 가리키지 않고 드러내 보이지 않고 손가락만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선착해 있었을까? 그러니까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아, 내가 어릴 때 막 힘든 일을 당했지만 뭐 막 무서운 부모님 밑에서 막 상처도 받기도 했었고 또는 뭐 이런저런 어려움도 겪었고 해서 뭐 트라우마도 있을 수도 있고 죄 지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지만 아, 그 상관없구나. 지금 여기서 아무 상관없구나. 나는 죄인이 아니구나. 아, 괜찮구나. 트라우마 있는 대로 괜찮아요. 상처 있는 대로 괜찮아요. 과거에 문제 있는 거 있는 대로 괜찮아요. 그거를 붙잡아가지고 없애야 된다. 그게 진실이라면 언제 다 찾아서 언제 다 없앨 겁니까? 그거 언제 다 찾아요? 그걸 찾기도 힘든데 찾아가지고 다 없애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런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수행의 길이, 마음 공부의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걸 다 없애야지만 내가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곧장바로 이 자리에 딱 서면 본래 아무 일이 없었어요. 내가 망상으로 쥐고 있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래서 이 자리에 먼저 서고 이 자리에 먼저 깨달아서 자기 성품이 뭔지 내가 누구인지를 본래 누구인지 확인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마음자리에 의지해서 수행을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습을 조국받는 수행을. 그래야 수행이 여법하게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해라 하는 얘기 안 하잖아요. 하고 싶은 말 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는 이제는 하죠. 하고 싶은 사람이 뭐 수행하는 게 뭔 문제냐. 밥 먹는 것도 수행이고 길 걷는 것도 수행인데 일하는 것도 수행인데 염불하는 게 수행이 아니겠고 좌선하는 게 수행이 아니겠습니까? 다 수행이죠. 뭘 해도 괜찮고 뭘 안 해도 괜찮아요. 무위로서 그냥 법문에 귀 기울이는 게 가장 좋다. 뭐 했어요? 이게 뭐 애써야 됩니까? 내가 좋아서 듣는 건데 내가 좋으면 듣고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거 들으면 돼요. 아니 법문은 듣고 싶은데 내가 노래 들어도 되나요? 누가 질문하던데 노래 뭐 듣고 싶으면 들어도 돼요.
근데 노래보다 법문이 더 좋을 때는 법문을 들으면 돼요. 그래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데 이 발심이 점점 강해져요. 점점 간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직 자연스럽게 그게 안 된다면 기존에 하던 습 때문에 한 방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습이 아직 남아있구나 하고 그냥 너무 하고 싶을 땐 그걸 해도 괜찮아요. 근데 발심이 제대로 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일들을 하더라도 이제 조금 덜 관심이 가요. 회사 끝나면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먹는 게 좋았는데 억지로 술 먹는 거를 막 끊으려고 막 억지로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막 그렇게까지 약간의 노력은 할 필요가 있죠. 야, 어지간하면 내가 안 하고 집에 가서 법문 들어야지 이럴 수는 있죠. 왜냐면 집에 가서 밖에 법문 들을 시간이 없다면. 그런데 억지로는 굳이 안 그래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친구들과 만나서 술 먹으면서 수다 떠는 것보다 집에 가서 법문 듣는 게 훨씬 행복해요. 저절로 훨씬 행복하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이제 다른 거 막 취미 생활하고 막 하던 것들 저절로 잠시 내려놓고 이 공부부터 하게 돼요. 그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힘을 딱 얻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해도 괜찮아요. 힘을 좀 덜 써도, 이 공부에 힘을 좀 덜 써도 늘 이 자리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사는 게 공부니까. 그러니까 생활하는 게 공부니까 그때 뭐 노래를 듣고 싶으면 노래를 듣고 드라마 보고 싶으면 드라마를 보고 뭐 하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죠. 그래서 이치를 깨닫고 돌이켜서 수행을 바라보면 공부한다고 헛된 줄 애쓴 줄 비로소 알리라. 이 바른 법의 이치를 비로소 알고 깨달아서 돌이켜 내가 그동안 해왔던 수행이라는 걸 살펴보면 공부한다고 헛되이 애만 쓴 거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가서 알게 돼요. 그때 가서. 공부한다고 헛되이 애쓴 줄 비로소 알리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막 선사 선생님들 무수히 많이 얘기를 해요. 수행한다고 헛되이 애만 쓰면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수행한다고 헛되이 애만 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30년, 50년을 앉아가지고 자선을 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불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깨닫는 종교지. 그죠? 도노 점수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거죠. 야, 깨닫지도 않고 어떻게 수행을 해요? 야, 깨닫기 전에 하는 수행은 진짜 수행이 아니에요. 헛되이 입만 쓰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행한다고 괜히 앉아서 염불하고 독경하고 좌선하고 막 이러는 것도 좋은데 법문 듣는 게 훨씬 나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막 고행삼아 하진 고행삼아 할 필요는 없지만 뭐 한다면 한 10분? 20분? 뭐 한 30분? 이 정도 이렇게 앉아서 좌선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요히 앉아있고 뭐 이런 것들은 좋죠. 좋은 어떤 공부가 되기는 해요. 근데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라는 생각은 내려놓고 그냥 내가 쉬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냥. 깨달음을 얻기 위한 어떤, 좋은, 이제, 어떤 자량분 같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죠. 두루 통하는 큰 이치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말과 행동이 서로 돕게 해야 한다. 아직 진짜 이 법을 깨닫지 못했다면, 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 우리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죠. 이게 서로 돕게 해야 한다. 즉 오로지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오로지 이 한 법에만 관심을 가지고 막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 행동하고 저 행동하고 마음으로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말로는 늘 세상 사는 얘기, 뭐 연예인이 어떻고 뭐 세상 정치가 어떻고 뭐 돈이 어떻고 돈 버는 게 어떻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한 마음으로 이 공부가 딱 될 수 있겠어요? 불이법이 될 수 있겠어요? 마음으로는 공부하는 얘기를 공부를 늘 안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뭐 딴 거 하고 있고 맨날 뭐 취미 생활하고 뭐 이것저것 막 관심이 많고 여기저기 막 마음이 분산돼 있으면 몸이 분산돼 있으면 어떻게 한 마음으로 이 공부를 딱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마음 공부를 할 때는 마음만 마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말도 될 수 있으면 눈으로 보는 것도 경전을 보고 책을 봐도 부처님 가르침을 보고 말을 해도 도반들과 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말을 굳이 해야 된다면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말이 입으로 나옴과 동시에 그거는 강력한 어떤 에너지를 가져요. 그러니까 분별 망상의 말을
앞으로 내뿜음과 동시에 그건 어떤 힘을 가진 망상, 여기였을 땐 망상으로만 있다가 이게 힘으로 힘을 가져버려요. 그러니까 망상 힘을 가지게 하면 어떻겠어요? 그게 또 이제 몸으로 나가면 더 큰 업보를 불러오죠. 구업과 의업으로서, 신업으로서 업보를 불려오는 큰 힘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서로 돕게 해야 된다. 이 마음 공부로서 마음만 마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도 마음 공부를 하고 입으로 말을 했. 그래서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행자는 항상 두 가지를 해라. 고요히 침묵하거나 말을 할 때는 법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이렇게 말도 같이 돕게 해서 법에 대한 말을 하고 입으로 뭔가 얘기를 하려면 경전을 읽든지 뭔가 마음 공부에 대한 말을 하고 또 행동도 공부에 대한 행동을 한다. 공부에 대한 행동을 한다. 뭔가 뭐 몸으로 명상을 하든지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법문을 듣든지 몸으로 막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막 딴 일 하고 이러면 마음은 아무리 마음 공부에 있다고 해도 물론 직장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상관없어요. 직장생활은 뭐 그대로 해야죠. 그거나 현실에 사는 살아야 되는 일이니까 그냥 그거대로 하되 내가 그 이외 시간에는 내가 몸과 말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오로지 이 한 법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마음만 가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까지 같이 가게 된다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마음 공부가. 그래서 이 몸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말로 어떤 말을 하고 하는 것도요 이 공부에 도움되는 것을 하는 게 좋죠. 보통 우리가 좋긴 좋은데 내가 기분 좋긴 기분 좋은데 이게 이 마음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지 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기쁨인지 이거를 뭐 굳이 한번 나눠본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뭐가 있어요? TV 프로그램이나 게임이나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막 그길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야 오늘 이거 하는 날이야. 그럼 막 저녁 때 돼서 그 TV를 딱 봐요. 그럼 너무 즐겁죠. 그리고 왠지 그거 볼 때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다가 집에 와서 마음 편하게 누워가지고 그걸 딱 보면 거기만 딱 몰입되니까 마음도 편해요. 푹 쉬는 것 같아요. 그게 좋아요. 근데 그거는 근원에서 좋은 게 아닌 건 뭐냐, 왜 그러냐면 무조건 보지 말라는 건 아니고 보려면 봐도 되는데 진짜 좋은 게 뭔지 TV는 너무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이 집착이 크면 클수록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보기 전부터 야 오늘 그거 나오는 날이야 막 기다려지잖아요. 그리고 볼 때 막 너무 좋아요. 신이 나요. 보고 나면 아 일주일 어떻게 기다리지? 허탈한 마음이 생겨요. 근데 진짜 좋은 거는 하기 전에도 좋고 할 때도 좋고 하고 나서도 좋아요. 그럼 본문 듣는 거는 내가 막 너무 보고 싶어서 막 듣고 싶어서 이럴 때면 막 너무 가슴 떨리고 설레고 본문 끝나면 여기 본문 딱 끝났는데 갑자기 너무 허탈하고 막 그래요. 다음 주 일요일 기다려지고 그럼 본문 들어도 좋고 듣고 나서도 좋고 명상을 할 때도 그래요. 명상할 때도 좋고 하고 나서도 좋아요. 은은히 좋은 마음이 유지가 돼요. 예를 들어 산행을 한다. 고요한 마음으로 산길을 걷는다. 그것도 어때요? 산 갔다 오고 나면 막 허탈해 죽겠어요? 아니에요. 산 갔다 오고 나서도 좋아요. 그냥 목욕 탁 하고 나면 완전 뿌듯하고 기분 좋아요. 갔다 하고 나서도 좋아요. 할 때도 좋고. 이렇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근원이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 막 들떠가지고 잠깐 막 좋았다가 그 끝나면 막 허탈해지면 그건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원이 좋은 거? 정말 이렇게 좀 은은하게 좋은 거? 그런 것들이 뭔가 진짜 내 내면에서 진짜 자양분이 되는, 양분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이겠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